하늘로 오늘은 또다시 무비앤 레고 레고의 무비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원더우먼 제품입니다. 와우, 이 제품은 76157 레고 DC 원더우먼 대 치타 제품이고요. 23일에 개봉했죠. 원더우먼 1984 영화 내용을 담고 있는 레고랍니다. 이 레고가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영화 개봉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쭉 참아왔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화가 밀리고 했어요. 블랙위도우는 내년 5월까지 밀렸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 원더우먼 1984는 12월 23일에 개봉을 했어요. 이 리뷰에는 영화에 대한 어떠한 스포일러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질 않았거든요.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예고편 내용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 예고편에서 본 내용 정도와 이 레고를 가지고 추측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 원더우먼 1984는 지난 원더우먼 영화 1편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게 2편이에요. 지난 1편은 1910년대를 다룬 영화였고요. 이번에 나온 2편은 1984년, 즉 1980년대인데 70년간의 영화상의 갭이 있고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원더우먼이 현실 세계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어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라는 데에서 근무하고 있고 예고편을 보면은 1편에서 죽은 원더우먼의 연인 스티브가 다시 살아나서 2편에서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난 건지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악당은 치타 그리고 맥스로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영화 볼 때는 1980년대라면 굉장히 화려하고 생기 넘치고 컬러풀하거든요. 그러한 그런 어떤 배경, 패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원더우먼에는 황금갑옷이 나와요. 골드나무. 예고편에서 봤었죠? 네. 골드나무 엄청 멋있던데요? 그쵸. 이 골드나무가 등장하니까 영화 볼 때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한스 짐머요? 아이유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엄청 유명한 음악 감독이에요. 예전에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나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감독을 맡았었던 거장 중에 거장이죠. 영화를 볼 때 OST를 잘 들어보면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원더우먼이랑 치타가 있어요. 원더우먼이 진실의 올가미를 들고 있고 멋진 골드 아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치타도 무섭게 달려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봐봐요. 멋있어요. 우와, 원더우먼 74의 골드나무 모습이 이렇게 박스 아트로 담겨있네요. 이번에 나온 박스도 예전에 레고 박스랑은 다르게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들어있는 미니피규어는 3개. 중요한 바로 짜잔. 와우, 벌크랑 지금 이 제품이 딱 나와있네요. 네. 와, 저 사진을 보니까 무슨 송신탑 같은 게 있네요. 송신탑이 있고 송신탑에서 맥스로드가 걸어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는 카메라도 하나 있어요. 저기서 뭔가 맥스로드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와, 여기 원더우먼이랑 치타가 날아와요. 둘이서 여기서 딱 만나서 엄청난 결투를 벌일 것 같아요. 와, 이 제품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개봉해주세요.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과 미니피규어들의 디오라마를 해놓았네요. 네. 이거 보세요. 송신탑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봐봐요. 뒤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돌집에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요. 와, 송신탑이 다 스티커일까봐 걱정했는데 와, 이게 다 프린팅 브릭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건물 안에 보면 스티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안에 텔레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찌지직거리고 있고 맥스로드가 무슨 방송을 장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만든 소품 중에 이런 TV 카메라도 있었잖아요. 맥스로드가 이렇게 하면은 빛이 쫙 하면서 변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예고편에 있었어요. 박스로 볼 때보다 실제 조립을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탄색 브릭으로 이렇게 입구를 표현해놓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몇몇의 스티커로 이렇게 문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꼭 완전히 꺾을 수도 있어요. 미니피규어도 한번 봐야죠. 제일 먼저 원더우먼. 골드나머를 입은 원더우먼의 모습이에요. 손에는 진실의 올가미를 들고 있고요. 몸에 프린팅도 굉장히 잘 나왔고 팔에는 특별한 프린팅은 없는데 요 헤어 파츠가 이렇게 헬멧이랑 연결된 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뒷모습에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표정이 있고요. 등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치마.
이번 영화의 빌런 치타예요. 치타는 얼굴의 표정이 일단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화랑 진짜 비슷하게 나왔고 이런 하얀 무서운 이런 머릿결,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투페이스가 있죠. 살짝 웃고 있네요. 등에 프린팅도 장난 아니네요. 멋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진짜 영화랑 비슷하게 프린팅이 잘 나왔고 발톱까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맥스로드. 이 영화의 또 다른 악당 맥스로드예요. 얼굴은 살짝 인상 쓰고 있는 얼굴, 그 다음에 웃고 있는 얼굴, 이렇게 투페이스네요. 미니 피규어 소개는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원더우먼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져와 볼까요? 네. 자, 다음은 아이유가 가지고 있는 원더우먼들이에요. 네. 전종은 아니고요. 일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모아봤어요. 첫 번째 꼬마 원더우먼은 마이크로파이터에서 나왔던 원더우먼이고요.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원더우먼.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영화에서 나왔던 원더우먼인데 배대슈라 그래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원더우먼이 깜짝 출연을 하거든요. 그 모습과 원더우먼 단독 영화 1편에서 나왔던 그 원더우먼의 모습, 그 다음에 미니 피규어로 출시되었던 바로 그 원더우먼, 마지막으로는 원더우먼 두 번째 영화 1984에서 나오는 골드나머의 모습. 좋아요. 네, 오늘은 원더우먼 1984 제품을 같이 만들어 보았어요. 지금 이 제품은 브릭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재밌게 금방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가 상당히 잘 나와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이 영화 원더우먼 1984 엊그저께 개봉했는데 아직 보러 가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기 힘들어서 가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볼 날이 오겠죠? 아이유도 빨리 영화 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빨리 영화 보고 좀 더 여러분들하고 영화 내용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안녕, 친구들. 안녕. 늘 늘 달라.